안녕하세요. 문학존마입니다.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스킨 답서스를 거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스킨 답서스가 베란다 저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대나무 발 있죠? 거기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갑자기 추위가 올까 싶어서 거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시는 데는 많이 춥나요? 그러나 부산은 아직 날씨는 따뜻한 편입니다. 춥다고 해도 베란다에 있는 식물이 뭐 얼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갑자기 또 이렇게 추위가 닥쳐오면은 제가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거실로 데리고 올 그런 시간이 없을까 싶어서 또 저렇게 많이 컸는데 얼고 하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데려다 놨는데 제가 오늘 한번 그 풍경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한번 또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원래는 저기 대나무 발에 이렇게 여름에 저 위로 타고 올라가서 좀 그늘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눈도 좀 피로를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실 한쪽에 이렇게 제가 걸어놨습니다. 줄기를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쪽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컸어요. 원래는 요쪽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작년 겨울에는 저 위에까지 올라갔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커서 여기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베란다에서 햇빛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얘가 좀 뭐랄까 억세졌어요. 강해졌어요. 실내에 있는 아이들은 파릇파릇한데 얘는 조금 뭐랄까 햇빛을 많이 받은 표시가 나죠. 이런 아이들 정말 예쁘죠. 어떻게 살짝 건들면 떼지는 애들도 있는데 얘는 아직 달려있네요. 예쁘지 않나요? 예쁘죠. 이렇게 단풍 같기도 하고. 이거 보니까 그 시가 생각나네요. 김영랑님의 봄에 단풍 들겠네. 누이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누이 볼 같은 그런 거든가. 하여튼 봄에 단풍 들겠네 하는 시가 있는데 짧아요. 그 시가 생각이 나네요. 봄에 단풍 들겠네 누이의 볼 같은 뭐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 전에 한번 그 시를 쓴 적도 있는데 어딘가에 제가 적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겨울이 되니까 예쁘네요, 얘가. 왜 이렇게 예쁘죠? 오늘 날씨가 좀 흐렸어요. 방에서도 저기들이 남향이라서 굉장히 밝은 집인데 방에서 또 약간 좀 흐리다 할 정도로 좀 많이 흐린 날씨인데도 이렇게 예쁘네요. 여기 밝은 날 햇빛이 막 베란다에 비치면 정말 화사하고 예쁘거든요. 꽃도 그렇고 요 화초들이 오늘은 좀 흐렸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예, 진짜 예쁘죠. 그래서 제가 밖에 있는 건데 또 스킨답서스를 소개해드리면서 또 그것만 또 소개해드리면 허전하니까 이렇게 그리고 떡잎이도 붙었네요. 이렇게 떼주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원래 주인공은 오늘 스킨 답서스인데 제라늄이 딱 옆에 있어서 더 멋지게 느껴지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은
또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